안녕하세요. 제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이 쌤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쌤이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세 개, 3단의 레이어로 만들어진 그런 꽃쌤이고요. 제가 수제를 접시꽃쌤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왜냐면 하 접시 안에 이렇게 꽃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접시꽃쌤이라고 네, 수제를 붙여봤고요. 제가 이렇게 미리 두 가지 색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이 앞부분에 이두 단의 꽃을 만들 때 꽃술하고 바로 뒤에 부분은 투톤의 컬러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 봤고요. 이 핑크색 같은 경우는 꽃술과 바로 뒷부분의 색깔 또한 그냥 원톤으로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의 핑크색과 같은 색상으로 마무리를 해 줬고요. 그래서 이 원톤으로 사용한, 음, 이미 같은 경우는 총세 가지 색상이 들어갔고요. 어, 앞부분에 이 노란색, 그리고 그린색, 이렇게 투톤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이스미 같은 경우는 총네 가지 색상이 들어갔습니다. 앞부분 꽃을 부분하고 바로 뒤에 만들어진 이 그린 색상, 흰색, 그리고 크로바실 해서 총네 가지 색상이 들어갔고요. 뒷부분 역시 앞 부분에 같은 동일한 색상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앞 부분에 투톤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세이의 사이즈는 지름이 13cm가 되고요.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그런 세이입니다 자, 준비물은 바늘 6호 있으시면 되겠고요. 돗바늘 있으시면 되겠고요. 가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설명 들어가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가운데 중심부를 만들어줄 내네 색상으로는 진한 블루 색상을 준비를 했고요. 매직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드는 매직링은요. 자,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실을 걸치신 다음에 중지에 실을 감아 주시고요. 바늘을 가져오셔서 실 사이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실을 감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 바늘에 고리 하나가 생기는데 이 고리 안으로 실을 쑥 가지고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듭과 동시에 매직링 하나가 생깁니다. 이제는 이 매직링 안에 긴뜨기 8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긴뜨기 8개입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긴뜨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을 자, 원 안에 이렇게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바늘에 이렇게 두 줄이 잡히는데 이두줄 한꺼번에 쏙 빼주시고 나면은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얘를 하나의 긴뜨기로 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는 하나의 긴뜨기 만들었고요. 다시 이제 바늘에 실을 감아서 원 안에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가져온 다음에 하나, 둘, 세 개의 줄이 바늘에 걸렸을 때 얘네들을 쏙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긴뜨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두 개의 긴뜨기를 저는 만들었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시면 은또 이렇게 바늘에 세 줄이 걸리죠? 얘네들을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의 긴뜨기 만들었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세지를 또 한꺼번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네 개의 긴뜨기를 만들었고, 여덟 개의 긴뜨기라, 긴뜨기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네개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덟 개의 긴뜨기를 다 만드셨으면, 이 꼬리 실험도 이렇게 잡아당기셔가지고, 얘네들을 좀 모아주신 다음에요, 빼뜨기로 이단은 마무리 할 건데, 저는 기둥코 사슬 없이 바로 긴뜨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마무리 작업 조금 다릅니다. 제가 처음 짧은뜨기를 해서 하나의 긴뜨기로 친다고 했던 그 짧은뜨기는 패스를 하시고 두번째 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짧은뜨기로 이단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두번째 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단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을 해줘서 이 긴뜨기를 살짝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줄 건데요. 자, 빼뜨기하고, 마, 음, 사슬 하나 만들어준 상태에서 처음 여기 빼뜨기 한 코가 있습니다. 그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을 해줘서 총 8개 짧은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계속해서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을 해 주셨으면요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짧은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으셔서 그대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은 끝이 났고요 편물을 이렇게 네 해주시면은 이렇게 조그만 봉오리가 하나 생긴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쏙 빼주셔가지고. 쑥 잡아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네 저는 이렇게 다음 작업 위에서 하얀 실 준비했고요. 다시 편물을 가져오셔가지고 뭐 시작은 지금 막 끝난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 뭐 아무 코에서나 시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시작 코를 정하셨으면 바늘을 쑥 코에 넣으셔서. 짧은뜨기를 해준 코, 머리에 바늘을 넣으셔야 됩니다. 넣으셔서, 자, 실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 자, 줄이 하나 잡혔죠? 얘를 쏙 빼뜨기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은 편물에 묶어주셨으면, 자, 얘를 하나의 사슬로 친다면, 사슬 하나를 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슬 두 개를 만들었고요. 이제는, 사슬 만든 자리, 그 같은 자리에 같은 코입니다. 한길긴뜨기 3 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을 감고, 자, 같은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고 두 줄을 빼주신 다음에 나머지 두줄 빼주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드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자리, 같은 코에 바늘을 넣어서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 한길긴뜨기 만들었고요. 세 번째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 하나 하고 한길긴뜨기 하나 둘세 개를 만들어 주셨으면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지금 막 한길긴뜨기 세 개를 만든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와서 빼뜨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젠 다음 코 가셔서 자 빼뜨기로 이동해주시고 자 이렇게 빼뜨기 이동하셨으면요 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세 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두개세개자 이렇게 한길 긴뜨기 세 개를 만드셨으면 다시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또 얘는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깻잎, 꽃잎 마무리했고요. 깻잎이 된다. 죄송합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바늘을 자옆 옆, 코로 이동하시면서 빼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둘 그런 다음에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세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세 개를 만들어 주셨으면 다시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고, 자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세 개의 꽃잎을 만들어 줬으니까요, 나머지 여덟 개, 에 죄송합니다. 8개 꽃잎이 지금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3개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5개 꽃잎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코마다 올라가는 사슬 2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3개, 그리고 내려가는 사슬 2개, 빼뜨기로 꽃잎 묶어주는 작업까지 다 하셔가지고 8개 꽃잎을 다 만들어 주셨으면요. 이 다음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는 뒤에 살 것이기 때문에 바늘을 실에서 이렇게 좀 빼놓으신 다음에 편물을 뒤로 돌려주시고요. 음, 바늘을 어디에다 넣어서 빼뜨기 할 거냐면요. 우리 여기 처음 올라가는 사슬 만들어진 코가 있습니다. 그냥 그코 안에 고랑 고랑이죠. 고랑 안에 바늘을 쑥 넣어서 실을 다시 바늘에 걸어주신 다음에 자, 실을 뒤로 가지고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그러신 다음에 빼뜨기로 얘 묶어주시고. 묶어 주는 사슬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두 번째, 2단까지 꽃잎 만드는 작업 다 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다음 작업 하기 위해서 연한 실 준비를 했고요. 이 연한 실로 뭘할 거냐면 우리 여기 꽃잎 뒷부분에 꽃잎과 꽃잎 사이에 줄들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세 개로 꽃잎과 꽃잎 사이에 줄들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할 건데 총 8개의 줄이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 빼뜨기로 마무리하고 네, 그대로 갖고 계신 하얀 실이 고리 안에 연한 실을 연결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한 실을 이 하얀 실 안으로 가지고 나와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하얀 실을 쑥 잡아 당기셔 가지고 잠깐만 오른손으로 잡고 계시고요. 그러신 다음에 이 꼬리 실은 왼손으로 이렇게 잡, 잡으신 다음에 바늘에 이렇게 실이 걸린 상태에서 자, 꽃잎 가운데 중심부에서 중심에 뒤에서 안쪽으로 바늘을 넣으신 다음에 자,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와 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다시 이 연한색의 실을 가지고 나와 주셔가지고 짧은뜨기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얀 실 이렇게 잡아 한번더 잡아 당기셔가지고 그냥 이제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얘는 풀러지지 도 않고 엉킬 염려도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로 1 1 실을 묶어 주셨으면 사슬 하나, 둘, 세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다음 꽃잎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꽃잎 가운데 바늘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넣으신 다음에 다시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실을 가지고 나오시고 짧은뜨기 로 묶어 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둘세개 그리고 다시 옆에 꽃잎으로 이동 하셔서 가운데 꽃잎 가운데 부분에 뒤에서 바늘을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요 고랑의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실을 다시 뒤로 가지고 나가신 다음에 실을 가지고 나와 주시고 짧은뜨기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사슬 3개로 각 꽃잎과 꽃잎 사이에 줄을 만들어주시고 짧은뜨기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3개의 사슬로 네, 8개의 줄들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다 하셨으면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어, 짧은뜨기로 묶어준 자리 있죠? 그첫 코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그 짧은뜨기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얘 묶어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부분에 3개의 사슬로 자, 8개의 줄을 만드는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자, 이제는 뭘할 거냐면요. 지금 막 만들어 놓은 각 줄마다 짧은뜨기 6개를 네, 넣어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옆줄로 이동하면서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바로 옆에 줄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 주시고 다시 그대로 같은 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또 하나. 짧은뜨기 3개, 짧은뜨기 4개, 짧은뜨기 5개, 짧은뜨기 여섯 개. 자, 이렇게 줄 하나에 짧은뜨기 6개를 만들어 준 다음에 우리 옆에 줄로 이동하기 전에 연결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그대로 옆에 줄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두 개, 짧은뜨기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이렇게 또한 줄에 짧은뜨기 여섯 개를 만들어 주셨으면 옆 줄로 이동하기 전에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각 줄마다 짧은뜨기 여섯 개를 만들어 주시고 옆 줄로 이동하시기 전에 연결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또해 가지고 돌아올 테니깐요. 여러분들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덟 개각 줄마다 짧은뜨기 6개 그리고 연결 샷을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다 마치셨으면 빼뜨기로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는 뒤에 살 거기 때문에 다시 바늘을 이렇게 실에서 빼신 다음에 편물을 뒤로 돌려 주시고 이 메인 실은 또 뒤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빼뜨기는 어디다 할 거냐면요. 우리 여기 보이시죠? 그냥 여기 코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놓은 실을 다시 바늘에 연결하신 다음에 뒤로 가지고 나와 주시고 짧은 빼뜨기로 일단 묶어 주시면 되고요. 자 묶어 주는 사슬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 실은 다 섞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여 주시면 자 이렇게 3단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제는 다음 단 작업 들어갈 건데요. 다음 단은 뭘 해줄 거냐면은 지금 각 줄마다 우리 짧은뜨기 6개를 넣어주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 짧은뜨기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꽃잎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어디서 할 거냐면요. 어, 우리 왜... 한 길, 아니, 짧은뜨기 6개를 만들어 준 다음에 옆줄로 음, 이동하기 전에 우리 연결사슬 하나 만들어 준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자리 안에 바늘을 그대로 이렇게 앞에서 뒤로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와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짧은뜨기 6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고, 우리 여기 옆에를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묶어진, 하얀 실을 묶어진 바로 옆에 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코가 처음 짧은 코에 해당하는 코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한길긴뜨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그대로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코에도 또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 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 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 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 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각 짧은 코에코 마다 한길 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만 들어, 주셨 으면요, 이 제는 또 연결 사슬 해준, 그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줄마다 짧은뜨기 6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6개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로 얘를 묶어주셨으면, 자, 우리 옆에 또 코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 또 한길긴뜨기, 또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원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원길긴뜨기 하나, 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길긴뜨기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만들어주셨으면요. 우리 연결사슬로 생긴 이 고리 안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각 짧은뜨기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을 넣어 주시고요 연결사슬 만들어준 자리에 짧은뜨기로 얘를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이니깐요 쭉해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 저도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끝까지 다 뜨고 마지막 한줄 남겨 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줄 마저 떠 주고 이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뜨기 6개에 각 코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6개를 만들어 준 다음에 우리 연결 사슬로 만들어 놓은 공간 안에 짧은뜨기로 얘를 묶어 주셨으면요. 이제 다음 칸으로 이동하셔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6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을 감고요. 여기 짧은뜨기 한 코, 바로 옆에 보면은 이렇게 코가 하나 있습니다. 얘도 코입니다. 얘는 어디에 해당하는 코냐면, 우리 여기 첫 짧은 코, 짧은뜨기 코에 해당하는 코이기 때문에, 얘를 안 떠주시면은 이 코수가 다섯 개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빈 공간 코가 있죠. 얘를 떠주셔야지만, 여기서 한길긴뜨기 여섯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잊지 마시고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고 지금 막 설명드린 그 코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총 한길 긴뜨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를 만들었고요 이젠 빼뜨기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또 뒤에 살 거기 때문에 자 바늘을 실에서 빼신 다음에 편물을 뒤로 돌려주시고 이 실은 뒤로 가져오신 다음에 어디에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할 거냐면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짧은뜨기로 시작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짧은뜨기 코 머리에 뒤에서 바늘을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빼놓은 실을 다시 바늘에 감아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뒤로 가지고 나오시고 빼뜨기로 이단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다음 작업 하기 위해서 크로바실 준비를 했고요. 크로바실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실로 대처하시면 되겠는데 다른 실로 대처하시되 지금 여러분들이 뜨고 있는 실과 좀 매치되는 그런 색상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늘에 고리와 매듭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요. 각 꽃잎마다 이 뒷부분에 또각 꽃잎마다 줄들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8개의 줄을 이 뒷부분에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은 어디서 할 거냐면은, 우리 한길긴뜨기 6개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가운데 쭉 갈라서 바늘을 뒤에서 앞부분으로 넣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여기 짧은뜨기,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다시 뒤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자, 이크로바실을 가지고 나와 주세요. 그런 다음에 짧은뜨기로 얘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로 얘를 묶어 주셨으면,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옆 꽃잎으로 이동하셔서, 마찬가지로 꽃잎 가운데에 자 바늘을 뒤에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다시 뒤로 가지고 나와 주시고 짧은뜨기로 얘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개의 사슬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지저분한 자 이렇게 여섯 개 사슬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옆 꽃잎으로 이동하셔서 가운데 한길긴뜨기 가운데 바늘을 뒤에서 넣어,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자 다시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온 다음에 실을 가지고 나오시고 짧은뜨기로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반복입니다. 각 꽃잎과 꽃잎 사이에 줄들을 만들어 주되 사슬 여섯 개로 만들어 주시고 자, 짧은뜨기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만들어가지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슬 6개로 꽃잎과 꽃잎 사이에 네, 8개의 줄들을 만드시는 작업을 다 하셨으면요.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 음, 짧은뜨기 시작한 자리 있죠? 그 코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이단 다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뒷부분에 꽃잎과 꽃잎 사이에 6개의 사슬로 줄들을 만들어주는 작업 다 하셨고요. 이 꼬리 실도 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주고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걸근적거려서 안 되겠어. 톡 잘라주시고, 다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좀 잘라주고. 아이고, 깔끔하다. 자, 이제는 뭘 하냐 할 거냐면요. 지금 만들어 놓은 각 줄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세 개, 한길긴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줄마다 코드를 넣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한 상태에서요 그대로 옆 줄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삼길긴뜨기 하나 만들었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줄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사슬을 하나 둘세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줄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더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줄 하나를 끝냈고요. 다음 줄로 이동하시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를 같은 줄에 넣어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한길긴뜨기 두 개를 같은 줄에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각 줄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 연결 사슬 세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해서 총 8개의 줄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줄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연결 사슬 세개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두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줄마다 코드를 넣어주는 작업을 다 하셨으면요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살짝 패스해주고 두머, 두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빼뜨기 해주시고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크로바 실은 다 썼기 때문에 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또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하얀 실 준비를 했고요.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뭘할 거냐면은, 우리 한길 긴뜨기 두개 만들어 주고 연결 사슬 세개 만들어 주고 그리고 한길 긴뜨기 두개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마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연결 사슬 세개 만들어 준음 공간, 이 공간에 한길 긴뜨기 여덟 개를 넣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사슬 세개 만들어 준각 공간마다 한길 긴뜨기 여덟 개를 넣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 줄로 이동하면서 생긴 여기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짧은뜨기 하나 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동하면서 생긴 공간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면서 생긴 공간에 바늘을 쑥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실을 감아서, 자, 여기 연결사슬 세개 만들어준 공간에 그냥 바늘을 쑥 넣어서, 한길 긴뜨기 그대로 8개 해주세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한길긴뜨기를 자, 그세 개의 사슬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 다 만드셨으면 은 자, 이동하면서 생긴 여기 공간 있죠? 한길긴뜨기 두개 떠주고 옆줄로 이동하면 생긴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그냥 바늘 쑥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자, 앵글 사슬,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다시 8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런 다음에, 이동하면서 생긴 공간 안에 바늘을 쑥 넣어서 짧은뜨기. 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사슬 3개로 만들어진 그 공간 안에는 8개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시고, 이동하면서 생긴 여기 공간에는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각 공간마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만들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슬 3개로 만들어진 각 공간마다 8개 한길긴뜨기를 만들어주고, 차 이동하면서 생긴 작은 공간 안에 짧은뜨기까지 만들어주는 작업을 다 하셨으면요. 이단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는 어디서 할 거냐면은, 우리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짧은뜨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 뒤에서, 어 빼뜨기로 마무리 할 거기 때문에, 다시 바늘을 실에서 빼신 다음에, 편물을 뒤로 돌려주시고요. 우리 여기 처음 시작한 짧은뜨기 보이시죠? 뒤에서 앞으로 그 코에 바늘을 쑥 넣으셔서 빼놓은 실을 다시 걸으신 다음에 뒤로 실은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빼뜨기로 이단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얀 실은 계속해서 쓸 거기 때문에 잘라내지 마시고 갖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 꽃잎 만드는 부분은 다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는 다음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어 이렇게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음각 꽃잎마다 줄들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 꽃잎이 총 8개잖아요. 근데 이 꽃잎에서 총 16개의 줄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6개의 꽃잎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자, 6개의 사슬로 이 꽃잎 뒷부분에 총 16개의 꽃잎을 만들어주는 작업.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빼뜨기하고 사슬 하나로 2단 마무리 했잖아요. 그러면 6개의 사슬로 줄들을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미리 사슬 하나 만들었습니다. 1 0 0까지캐운으로 해가지고, 다섯 개의 사슬을 만들어서, 이 줄에서 여섯 개의 사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슬 하나 미리 만들었으니까, 개캐운으로 해가지고 하나 했고요.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개의 사슬을 만들어서, 자, 꽃잎, 여기 한길긴뜨기 여덟 개 만들어준 중간에 바늘을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다시 뒤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요. 실 가지고 나오시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사슬로 줄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다시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개 줄을 만드셨으면, 우리 여기 짧은뜨기 한 자리 있죠? 그코의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가시고 실 가져와서 짧은 뜨기 이것도 이쯤 묶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그런 다음에 다시 우리 한길긴뜨기 8개 만들어진 중간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자,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바늘을 거, 뒤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다시 짧은 뜨기로 묶어주시면 되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여기 짧은 뜨기 한자리로 오셔가지고 뒤에서 바늘을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요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가신 다음에 실 가져와서 짧은뜨기 로 예를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6개 의 줄을 뒤에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6개 짧은뜨기 이런식으로 해서 총6 16개 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개의 사슬로 16개의 줄들을 자 뒷부분에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으면요 빼뜨기 로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처음 시작한 코에 바늘을 넣어서, 자, 이렇게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또 위에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총 16개 줄들이 뒤에서 만들어졌는데, 켜온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을 여기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 9, 10, 11, 12, 13, 14, 15, 1 6개 줄이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는 뭘할 거냐면은 이각 줄마다 한길긴뜨기 다섯 개씩을 넣어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다섯 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옆 줄에 바늘을 넣어서 자, 실을 가지고 나오시고 그대로 짧은뜨기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는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었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그대로 같은 줄 안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또 같은 줄에 한길긴뜨기 두세개자네개자 네 처음 만든 한길긴뜨기 하나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길긴뜨기를 이줄 안에 만들어 줬고요. 다시 옆줄로 이동하면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그리고 옆줄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네개 다섯 네 이것의 반복입니다. 각 줄마다 한길긴뜨기 다섯 개씩을 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줄한 바퀴 만들어 주시고요. 저도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16개 각줄 안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씩을 넣어 주시는 작업을 다 마치셨으면요.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스킵을 하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빼뜨기로 얘 묶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줄임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줄임단은요, 한길긴뜨기 여기 두 개의 코에 하나씩 떠준 다음에 여기 하나, 두 개의 코를 모아서 네, 단 줄여가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하고 사슬 하나 만들어준 상태에서 우리 여기 코에 빼뜨기한 코죠? 코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었고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다시 다음코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주셨으면.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로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고 다시 다음 코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를 하되 미완성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늘에 세 줄이 잡혔을 때세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로 가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실을 감고 다음 코로 가셔서 한길 긴뜨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바늘에 세줄을 잡혔을 때두줄을 먼저 빼주시고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로 가셔서 바늘에 실을 넣고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 나온 다음에 이렇게 네 줄이 잡혀있을 때두 줄을 먼저 빼주셔가지고 미안성 한길긴뜨기를 또 하나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세 줄이 잡혔을 때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미안성 한길긴뜨기 두 개, 두코로 모아서 코지름 해주시고 다시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주신 다음에 다시 미안성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서 코지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바늘에 실을 감고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다시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또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코에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 세 줄이 잡혔을 때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반복이니까요. 쭉한 바퀴 해주시면 되겠고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기 마지막 두코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두코 마지막 작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개를 각각 떠주셨으면 이두 코는 코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요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여기 마지막 코가 있습니다 작지만 잘안 보이겠지만 코가 있습니다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미완성 한길긴뜨기 그리고 세개한 코반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빼뜨기로 일다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에는 스킵을 하시고 두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가지고 계단 마무리 하시고요. 묶어지는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또 호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네,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업은요. 한길긴뜨기 하나 떠준 다음에 두코 모아서, 네, 코 줄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두코 모아서 코 줄임.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빼뜨기 한그 코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드셨고요.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셔서 자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신 다음에 바늘에게 세 줄이 잡혔을 때는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그러면 이렇게 또 바늘에 실이 세 줄이 남는데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로 가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는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셔서 미안성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은요 이렇게 바늘이 세 줄이 남습니다.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반복입니다.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 긴뜨기 미안성 두코 모아서 코지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해가지고 돌아올 때고 여러분들도 끝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뜨고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다떠 주셨으면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할 건데, 우리 여기 처음 한길 긴뜨기에는 스킵을 하시고, 우리 두코 모아서 떠준 코머리가 있죠. 코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일단 묶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이 단이. 얼추 마무리가 돼가고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단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은요. 이젠 바로 두 코에 예,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서 코 줄임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하고 사슬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이 빼뜨기한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시 옆코로 이동하셔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 줄은 먼저 빼 주신 다음에 두줄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코 모아서 코 줄임 하나 시작을 했고요. 바늘에 실을 감고 자 다음 코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 가셔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바늘에 세줄이 남습니다.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로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또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또세줄이 바늘에 남습니다. 그럼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인데요. 한번더 해볼게요. 자,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로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바늘에 이렇게 두 줄이 남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시 다음 코로 가셔서 바늘에 실을 감고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두 줄을 먼저 빼셔가지고 두 개의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 세 줄이 남았을 때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코 줄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해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뜨셨으면, 네, 빼뜨기를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두코 모아서 떠준 코머리 위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이단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단 또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좀 소음을 좀 넣어봤습니다. 좀 빵빵하라고. 네 이렇게 해서 앞부분에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3코를 모아서 네, 코 줄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코 모아서 코 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하고 사슬 만들어준 상태에서요, 빼뜨기한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 가져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가지고 오시고, 다음 코로 가셔서 미안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고, 또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셔서 미안성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코가 남았을 때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고요. 처음에만 이렇게 세 코가 남지만 이제부터는 바늘에 마지막 네 코가 남게 됩니다. 자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셔서 미안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셔서 미안성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셔서 실 가져온 다음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3개 만들어 주시고 나면은 하나 둘셋네 개의 줄이 바늘에 남습니다. 그럼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미완성 한길긴뜨기 3개를 네 모아서 떠줌으로 인해서 네 코지름 해주시면 되겠고요. 쭉 떠주시면 되고 저도 떠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다뜨셨으면요 또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세코 모아서 뜬코 머리에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오셔서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여기 작은 구멍은 돗바늘 이용해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바늘로 마무리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돗바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좀 이렇게 길게 잘라내주시고, 이 실은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준비하신 돗바늘 가져오셔가지고, 실을 바늘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바로 옆에 코 위에 줄 있죠? 위에 줄에 바늘을 넣어서 실 가지고 나오시고, 그리고 다음 줄에도 마찬가지. 위에 줄에 바늘을 걸어서 실 가지고 나오시고, 다음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도 마찬가지. 그리고 다음 줄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 마지막 코에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네들 한번 소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얘네들 이렇게 모아집니다 예쁘게 그러신 다음에 다시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 얘네들을 묶어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실을한두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시고 나서 바늘을 쏙 빼시고 얘네들을 꽉 묶어주신 다음에 이반이 이 나머지 실은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솜을 넣어 놨더니 아이고 바늘이 안 들어가려고 했다 그리고 다시 옆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 실은 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일반 실로 네, 수세미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일반 실로 네, 수세미 하나 완성을 했고요 뒷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네 조금 옵니다 그러나 수세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듯하게 예쁘게 마무리가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앞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려하게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시면서 네, 쌤이 만드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아요, 구독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